한미관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게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소미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위비에 대한 협상, 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방위비는 이제 협상 과정 중에 아직도 있는 거고요. 지소미아는 일단은 일단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한일 관계의 어떤 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여지가 두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찰을 하셨을 거고, 또 관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본의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어떤 수출 처리되어 규제, 있습니다. 예, 수출 규제와 또 우리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입장, 폐기에 대한 철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예, 국립외교원장으로 계시지만, 현직 외교부의 사실 차관이나 마찬가지시니까, 예, 원장님이 보시기에 손익계산서, 이 3국의 한미일의 손익계산서는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뭐 제가 이제 뭐 공직에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7월 1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 30일 날뭘 했습니까? 판문점에서 3자가 만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7월 1일 바로 다음 날 초를 친 겁니다. 잔치에.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안보, 보안 부분에 신뢰를 할수 없다는 걸로 수출 규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하자는 게 논리상 일본의 엄청난 무리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부에 특히 군인, 지금 사실 트럼프 주위의 외교관들이 군인 출신이 많고 네. 군부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아시아 전략이 중요한데 한국이 깨는 이 현상만 놓고 네.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한건 사실이 있죠. 그런데 과정을 보면 자기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과 지소미아를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이 내세운 것이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한국의 보안이나 안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니까 당연히 지소미아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일본의 행태를 보기 위해서 네. 조건부 1년 연장. 그래도 일본이 변하지 않을 때는 1년 후에 망한다는 걸 해서 좀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게 처음에 다소 온건한. 그런데 이게 이제 저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리고 특히 시기상으로 6월 30일 날 겨우 다시 뭔가 불길이 이제 대화에 완전 초를 친 거네요. 야, 완전 초를 예. 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속내의 협상의 내용들이 우리는 대화하자였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하자는 것처럼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다 일단 얘기하자는데 일본은 항복을 요구했던 겁니다. 완전히 항복해서 일본한테 수긍할 때만 한다고 해서 고위급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성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일본이 무리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갖고 미국도 처음에는 우리를 압박하다가 미국으로서는 화해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 중지라는 걸 했는데 일본이 안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미국이 일본을 더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일본이 아 미국이 압박이 세지니까 그러면 회담은 하겠다. 그래서 국제급 회담이 재개된 거고 아 그러면 우리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11월 23일에서 한중일 회담까지 그런데 이제 한중일 때 약간의 개선의 징조는 보였지만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보여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냥 사실 그때 이유가 일본이 변한다는 전제였는데 네. 시간을 무한대로 둬서 1년 동안이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때도 속도감이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가면 우리가 끊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뭐 세계 그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현실적으로 풀어져 버린 상황이고 또 어떤 그런 기회에 한국의 어떤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어떤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와 업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어떤 모멘텀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상황은 유효한 상황이고 이것이 복귀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지소미아 카드는 언제든지 우리 손에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한미일 외교부 장관도 이제 만나고 있고 그리고 한미일의 그 외교 최고 스텝들 안보실장도 백악관 중심으로서 만나고 있고 그러면 한미일의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조란 측면에서는 다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가는 모습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라면 사실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작년에서 극한적인 상황에서 조금 탈피하는 국면에서 다시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 그리고 동경올림픽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유예를 시킨 건데 예.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선진국답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 그 강제정용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요 수출 규제만 놓고 우리가 이걸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한다. 그 말을 우리가 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 간다고 하면 이거는 여전히 그 막대기는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제 판단이죠. 일본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을 해버리니까 한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아 일본을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산화를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지금 와서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오히려 자해가 돼버린 거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걸 그 반성 이건 무리수였다는 게 나옴에도 예. 아베가 추구하는 그 이 강제징용하고 스스로 연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국의 변화가 없이 되돌리기가 아베는 아베도 그 덫에 지금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지지율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일 3국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우리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일본의 편을 든다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고 어쨌든 안보라는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미국의 어떤 전향적인 일본 설득을 끌어냈다라는 부분은 좀 평가할 예, 만하다 평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뭐 그 다섯 배 여섯 배는 물 건너간 거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이 방위비 협상은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날 거로 보십니까? 이게 협상 중이니까 또 제가 이제 협상에 아주 깊이 관여해서 내부 세정 잘 모릅니다. 하는 예. 이제 주변에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 종합시켜 보면 일단 미국은 또 무리수를 한 거죠. 예. 누가 봐도 예. 미국 내부에서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의회에서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그 다섯 배 여섯 배는 불가능하고요. 20억 불 2조 네. 정도가 상한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8% 정도, 5%, 8% 이제 우리 그 방위비가 네. 증가율이 한 5에서 8%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국방 예산이 한 8%씩 증가하는데 최대치가 지금 8%씩 증가시키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장은 8% 이상, 8%도 많이 주는 거다 최대치니까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대여섯 배 얘기는 좀 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불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말은 5억 불은 50%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다 500%가 아니고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 이거는 좀. 계산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다. 어쩌기에서는 500억 불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매티스 보좌관 하던 사람이 쓴 책에는 500억 불도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 전체 운영비를 한국한테 물겠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건 미국의 무리수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정치 시스템 또 이런 외교 안보의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중요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금액 혹은 몇 배라는 걸 대통령의 어떤 지상에 대해서 협상팀이 그거를 완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실무자들이나 좀 국방부 라인에서 리전업을 한 대통령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서 갖다 주는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눈치를 지금 사실상 미국의 대표단은 한국하고도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냐의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특성을 보면 네. 앞에 굉장히 세게 때립니다. 네. 미중 관계도 그렇고 뒤에 가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만큼 주지도 않겠지만 만약 5억 불 50%를 증가시켜놓으면 이걸 자기가 이룬 엄청난 치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500% 600%는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는 작년에 꼭 하지 않고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보니까 애초에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입장이 1년이 아니라 좀 단연간 계약으로 얘기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니든 아니면 미국의 그 보정이 된 아니든 간에 단연간 계약을 하면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죠. 매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스트레스를 물론 이제 재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그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니까 그렇죠. 부담이고 하니까 비교적 리저너블한 수준에서의 단연간 계약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작년이 사실 1년이 그전에는 5년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그게 좋죠. 너무 정치와 이슈되고 한미 동맹 전체를 흔드니까. 네. 그렇군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할 것이다. 물론 뭐 시장에 또 정가의 3월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확인된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상반기 내에 올 것이 확실하다. 그게 청와대발 뉴스였으니까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사안이라고 외교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100% 잘 모르겠습니다. 오는 거는 뭐 확실히 한데요.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 쪽에서 희망사항은 좀 뭐 3월이나 이렇게 오면 좋은데 중국적 사정이 있으니까 아마 조율 중이고 이게 그냥 실무 방문이거나 뭐 다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국빈 방문이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북중 사이에서는 여러 번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표가 나는 이벤트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가서 한중일도 만나긴 했지만 오롯이 한중 관계만 놓고 하는 문제 대표 한 번 간 적이 있었죠. 있죠. 네. 그 이후로 사실상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는 좀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국 간의 일정 조율에서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정부는 한국만 방문을 하라 이런 거였고 중국은 국빈 방문이든 뭐든 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나라만 딱 갔다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일본도 들릴 수 있고 일본에 갔다가 한국을 들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하게 한중 간의 프레임이 지금까지 보시면 뭐 자리 배치라든지 가서 혼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프레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중 친북 정부라는 프레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정서를 생각하면 이 부분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에는 특히 국빈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중국 측에 주문을 하는 거고요. 한중일 때도요. 이 중국은 이 경제 부분 한중일 3자회담을 리커창 총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베 수상은 가도 사실상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서 격이 낮은 아무리 대국이지만 격이 낮은 거라서 그래서 우리 조건 중에 하나가 항상 본회의는 그렇게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부거든요. 단독적게. 그게 우리가 통했고 받아들였고요.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조율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이든 상반기든 어느 시점에 온다라는 거는 전통적인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 국가주석의 어떤 해외 순방에 관련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 국가에 대한 배려 차원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의전으로 왔다 가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언가 현안에 대한 타결, 그리고 한중 관계의 어떤 전향적인 뭐 메시지라든지 이정표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들이 세팅이 돼야지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사드 문제라는 게 아직도 한중관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대컨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은 사드 문제의 거의 완벽한 해결, 지금도 상당 부분 해결되는 어떤 무드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금융시장에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사실상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외교라는 것이 국제정치라는 것이 어느덧 국내적 요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해서 이 외교적 업적을 가져오는 것이 그 정권이나 권력이나 그 행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도 그렇고 말씀하신 건 지금 시진핑은 그동안의 패턴 10년의 권력이 아니라 사실상 훨씬 더 오래 하는 장기적이고 더 힘 있는 권력을 거의 뭐 등소평급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인데요. 이 사드 문제는 사실상의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한테 이제 3주 전까지 우리 안들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배신감. 2016년도 그렇죠. 황교안 그 당시 총리가 가서 했을 때 안 한다고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버렸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 두 번째는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 부분은 중국 내에 좀 지나친 잘못된 조언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한미일의 동맹으로 간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여기서 밀리면 한미일 동맹으로 대중 봉쇄 동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줘서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중국은 핵심 이익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실패를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가 했던 소위 말하는 이 그 3불 동맹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추가 배치는 없다. 하나가 뭐였죠. MD 미사일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뭐 합의는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한테 한중 관계를 개선시킨 그 이후에 조금씩 실제적으로 풀어왔죠. 그런데 이게 사드 제재가 자기들은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한 적도 그렇습니다. 없고 푸른 적도 없다고 네.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의 충성 경쟁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항상 사드 문제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뭘 시작하는 약간 통과거래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이걸 풀어줄 사람은 사실상 시진핑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다른 표현을 통해서 예. 아마 그 지금까지 그걸 풀어낼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 그래야지 사실은 중국도 벗어나고 우리도 벗어나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라든지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면 실제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정국으로 갈 수 있다. 또 우리 정부는 그렇게 유도하고 도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한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포함한 한미일 중의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김주영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선거 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에 불거져 있는 중동에 대한 특히 이란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우리 정치에 또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경제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어떤 국제 정세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